언제부터 장래 희망을 이야기하지 않게 된 걸까? 내일이 기다려지지 않고 1년 뒤가 지금과 다르리라는 기대가 없을 때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는 게 아니라 견뎌낼 뿐이다. 그래서 어른들은 연애를 한다. 내일을 기다리게 하고 미래를 꿈꾸며 가슴 설레게 하는 것. 연애란 어른들의 장래 희망 같은 것. 책도 읽고 넷플릭스도 보는 일석이조 취향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오늘은 드라마 연애시대의 대사 한마디로 시작해봤어요. 안녕하세요. 책플릭스 진행을 맡은 책디입니다. 오늘도 책플릭스 함께 만드는 두 분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지랖 넓은 오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것저것 덕질하는 덕PD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지님은 오지랖이 넓어서도 있지만 약간 지난 회차를 들어보니까 오디오를 네. 지배하는 자. 아, 오디오의 지배자. 네, 오지님 반갑습니다. 지난 에피소드에서 황두영 작가, 박상영 작가 두 분과 방송을 진행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가 이제 같이 들어가서 녹음을 했잖아요. 확실히 네. 이게 책 팟캐스트 맞아? 약간 이런 그런 느낌이었죠. 책대님 어떠셨어요? 그러니까요. 뭔가 작가님들이 작품에 대해서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개인사도 오가고 워낙 친하시다 보니까 더 쉽게 개인 이야기를 더 나누신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두 분이 웃음 이렇게 서로 멘트가 비질 않으시더라고요. 촘촘하게 들어오셔서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웬간한 토크쇼 정말 보는 느낌으로 들었습니다. 많이들 이렇게 즐겁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저희가 어제 읽어드린 사연에 대한 처방전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오프닝 멘트는 책이 아니라 좀 드라마에서 가져왔잖아요. 거기에 대한 감상을 잠깐 나누고 이어갈게요. 연애란 어른들의 장래희망 같은 것. 되게 명언인데 한편으로는 요즘은 또 연애가 필수 조건이 아닌 것으로도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삼포시대 나온 지 너무 오래됐지. 그렇죠. 연애라는 게 이제 더 이상 선택이지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마치 장래희망이랑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옛날에는 장래희망을 꼭 조사하고 학교에서 꿈이 뭐니 장래희망이 없다는 건 약간 성립하지 않는 그런 없는 답안지 같은 거였는데 지금 한편으로 또 장래희망이 없어도 괜찮다라는 또 담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애도 장래희망도 이게 신기로 같기도 하다. 한편으로는 연애라는 게 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연애시대가 인생 드라마라 오, 정말요? 인생 드라마였기 때문에 사실 이 대사도 여기 보면은 핵심이 네. 어른들이 기대에 그러니까 하루를 살아가는 게 아니라 견뎌낼 뿐이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소위 일을 하면서도 사실 일을 하지만 그 일에 매일 반복된 일상에 지치고 거기서 뭔가 꿈꾸기 힘들 때가 많잖아요. 내일 근데 그럼, 기대되지 않고 언제 그러면 설레냐. 왜냐면 꿈이라는 건 약간 설렘이 있으니까 나 나중에 뭐 돼서 뭐 해야지 라거나 지금 직장에서도 무슨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방송국에 있으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해봐야지 라든가 이런 게 설렐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없이 되게 하루하루 견딜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많은 직장인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근데 그런 회색 일상, 회색 일상에 색깔을 더해주는 게 일종의 연애다라는 그런 맥락에서 이해가 나왔던 것 해요.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네요. 연애가 있으니까 견뎌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내일이 막 기대가 되고 내일이 왔으면 좋겠고 이런 감정 얘기하는 게 되게 뭐가 됐든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치. 꼭 연애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연애가 아니어도 내일이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는 작은 거 하나만 있어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들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어디서 봤는데 그런 것 중에 하나로서 연애라면은 또 장래 희망 같은 것이라는 말이 또 와닿네요. 네. 두 분이 안 보셨다고 하니 반드시 보시기 바란다. 동생을 약속드립니다. 아, 연애시대 안 볼 수 없다. 감히 인생 드라마라고 인생 드라마 인생 드라마. 그래서 연애를 하는 사람들도 사실 연애 콘텐츠를 보잖아요. 그렇죠. 네, 같이 보기도 하고 자기랑 다르기도 하고 막 상황이 안 좋을 때든 좋을 때든 보게 되는데 어떤 그런 연애물 중에 되게 좋은 작품 중에 하나고 왓챠플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저번에 제가 소개한 작품처럼 한 달 결제 비용이 아깝지 않다. 아, 자신 있게 추천하는 이것만 보려고 결제해도 손해보지 않는다. 덕픽? 덕픽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책과 영상 콘텐츠 처방해드릴 사연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아, 네, 제가 저번에 아마 들으셨겠지만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벌써 슬픕니다. 첫 문장부터. 새벽에 혼자서 무인양품 생라면을 씹어먹으며 사연을 씁니다. 작년 여름에 3년 넘게 사귀던 사람과 헤어지고 후유증이랄지 뒤풀이랄지 알코올에 시달리며 몇 달을 보냈어요. 이제 다시 연애를 좀 해볼까 하던 차에 갑자기 코로나가 터져서 소개팅해달라고 하기도 애매해지더라고요. 그렇게 몇 달째 평일에는 회사 왔다 갔다 하고 주말에는 그냥 집에서 뒹굴뒹굴 하는데 또 이렇게 살다 보니 연애를 꼭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가 그래도 혼자 무인양품 치킨맛 라면을 먹다 보면 왠지 서글프기도 하고 그래요. 아예 연애고 뭐고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거나 아니면 대리만족이라도 느낄 수 있는 연애를 머릿속에서 몰아낼 수 있는 그런 작품 없나요?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네. 그렇구나. 코로나가 또 연애에 미치는 영향 또 이런 게 있네요. 그쵸. 사회적으로 거리를 둬야 되니까. 제가 봤을 때 근데 소개팅을 그냥 거절하기 위한 어떤 명분이 아니었을까요? 아, 아 코로나 있죠. 때문에 좀 이러면서 사실은 애인이었으면 코로나 있어도 또 만나서 밥 한 끼 할 수 있거든요. 저는 실제로 마스크 쓰고 소개팅하는 커플들을 아, 정말 했어요. 그렇죠. 코로나 시대의 연애. 멈출 수 없다. 굉장하네요. 근데 확실히 이게 여러 명이 만나는 거 좀 피하더라도 필수적인 이제 뭐 필수적인 것들은 다 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요. 회사도 나와야 다니고. 되고 의지만 잘, 있다면 잘 지키면 손 잘 씻고 하면 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 만나기 더 부담스러워지는 상황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 어떤 사람을 만난다는 게 그리고 사실상 소개팅에서 이렇게 성사가 되더라도 코로나 상황에서는 뭐 연애 초반에 어디 놀러 가고 데이트하고 같이 뭐 먹으러 쉽지 않았을 것 같긴 그쵸. 해요. 사실 주의가 필요한 시기니까 이해가 돼요. 근데 이분이 지금 생라면을 씹어 먹으면서 그러니까 끓일 만한 의지조차 없는 상황인 거죠. 지금 되게 무기력하게 그쵸. 느껴져요. 저는 그래서 라면을 새벽입니다. 또 여기 첫 단어가 새벽에 혼자서 생라면을 드시고 계시다가 여기 사연을 주셨는데 연애 후유증 혹은 이 뒤풀이 이 기간을 잘 버텨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작품. 그렇죠. 네, 물어보셨네요. 두 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새벽에 혼자 생라면 배고파서 먹은 적은 있어요. 생라면 말고 연애가 포인트 아닐까? 나한테는 생라면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지금 배고픈 거 아니 혹시? 아니 생라면 이건 뭐건 어쨌든 어떤 사람이 이제 연애 뒤끝에 그러니까 연애가 끝난 후에 그 후유증은 사실 없는 연애는 잘못된 연애죠. 사실은 후유증이 있는 게 사실은 어떤 의미 있는 연애를 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사람을 많이 일부러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 친구들 틈에서 뭐 아니면 무슨 동아리 모임 이런 네, 그런데 가서 놀면 가까운 사이라면 헤어졌다 얘기하면서 막 위로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새로운 만남을 도모해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니면 아예 그냥 막 떠들고 예를 들면 술 한잔 하고 이러면서 놀다 보면 또 하루가 즐겁게 지나가고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은데 근데 그럴 때 문제는 집에 이제 버스 타고 혼자 돌아오는 그 길의 그 공허함 아시죠? 결국 맞아. 혼자 됐을 때 들어와서 딱 내 방 문 닫고 딱 누웠을 때 결국 다시 원점 혹은 더 악화될 수도 있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 허니와 클로버 제가 저번에 추천했던 네, 작품 있잖아요. 클로버. 거기 보면은 이제 일종의 짝사랑의 그 트라이앵글 중에 실연을 당한 에피소드다. 완전히 이제 마음을 확인한 거지. 쟤는 날 좋아하지 않아. 아니다. 한 다음에 아니다. 딱 방금 오진님이 얘기하신 그런 정신없음으로 인도해주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되게 애틋한 짝사랑을 하다가 이제 우리는 안 돼라는 일종의 그런 그 말을 들은 거죠. 사실상. 그 다음에 이제 막 풀코스로 데리고 다니는 거야. 친구 한 명. 네. 한 명을 아주 정신없고 진짜. 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쓰이니까. 친구 나이가 약간 거예요. 인생 선배 같은 느낌이었는데 막 거기 같은 게 어떤 스파 같은 느낌으로 일본에 있는 들어와서 막 풀코스로 막 탁구 치고 막 뭐 먹이고 약간 떼벗기고 온갖 걸 하는 거야. 세신 시켜주고. 그치. 그리고 술까지 진탕 먹인 다음에 재워. 되게 엄마 같은 느낌이네요. 좀 그런 게 생각이 나네요. 정신없이 지나는. 그 뭔가 일상에서 비는 시간이 많은 것도 있는데 카톡이 심심해지는 것도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괜히 카톡 안 하는데 열어보고 계속. 맞아. 그래서 맞아요. 제가 제 동생이 이별을 했을 때 저희 언니랑 제가 위에 언니가 있고 밑에 남동생이 있는데 언니한테 우리 X한테 어머 실명을 우리 남동생한테 카톡을 자주 해주자. 어색하다 누나들이. 너무 심심해하지 않을까 싶다. 동생님 어떠셨을지 굉장히 궁금한데. 전혀 미루하지 마. 댓글 달아주세요. 누나 1. 그 다음에 작은 누나. 도움이 됐을까? 보지도 않을 때도 있었던 것 같고요. 물어봐야 될 일이고요. 책플릭스에서는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 커피 쿠폰과 책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팟캐스트와 팟빵, 오디오 클립 게시판 또는 flix.pod@gmail.com으로 방송 후기나 사연 보내주시고요.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에서 책플릭스 계정을 팔로우하시면 방송 업데이트 소식과 다양한 이벤트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견 부탁드립니다. 이제 각자 사연에 추천할 작품을 소개해 볼게요. 우선 오늘은 저부터 한번 소개를 해볼까요? 네. 무슨 작품 가져오셨나요? 저는 이분께 뭔가 이 외로움과 고독을 구별할 수 있는 책을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 다른 건가요? 네. 아니, 왜냐면 저도 그게 다르다고 생각을 못하다가 이 책을 보고 느꼈는데 박준의 운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 이 에세이 네, 산문이 들어가 있는 에세이집인데 네. 이분의 사연을 보면은 이미 이별한 지도 한 1년 정도가 됐고 이제 뭔가 이별에 대한 슬픔보다는 연애에 대한 강박증 같은 느낌도 있고 있지. 뭔가 연애를 해야 될 것만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의 이야기를 보다가 어떤 책이 좋을까 했는데 이 박준의 산문에 이런 얘기가 있는 게 있어요. 고독과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박준 시인은 본인이 뭔가 이 사람 만나는 거에 지쳤을 때 훌쩍 그냥 다른 지방으로 여행을 가버리신대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 상황에 그 뭔가 배경에 적응하고 좀 나아졌을 때 다시 본인이 있는 곳이 그리워진다는 거예요. 그때쯤에 다시 돌아오신대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나는 이런 습관이 있다를 선배하고 말을 했는데 그 선배가 이런 말을 해주는 거죠. 고독과 외로움은 다른 감정이다라고 하면서 외로움은 이제 타인이 채워주는 타인이 나를 알아줬을 때 알아주지 않았을 때 겪는 게 외로움이고 고독은 내가 나를 알아주지 않았을 때 겪는 게 고독이다. 멋있다. 이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야 진짜 다르다. 그래서 맞아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타인을 만난다고 해서 외로움은 채워질지 몰라도 고독은 채워지지 않는다는 그렇네.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이분도 고독이냐 외로움이냐 타인을 만난다고 본인이 겪는 지금 외로움인지 고독인지 모르는 그 감정이 과연 해소가 될까 그래서 그걸 조금 정리해 줄 수 있는 책이 이 책이 아닐까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자기를 좀 더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책에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데 뭐 제가 좋아하는 건 일상공간 여행의 시간 이 챕터도 좋아요. 뭔가 떠나야 돌아올 수 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지금 이 코로나 시기 때 어디 떠나진 못하겠지만 본인의 마음을 정리해 볼 수 있는 책이라고나 할까요? 내 마음에서 맞아요. 조금 멀어져서 한번 이 책으로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러게 여행을 잘 못 간다면 그런 자기가 살고 있는 공간을 바꿀 수 없지만 이 책이나 어떤 생활의 루틴을 조금씩 바꿔보면서 환경 변화를 조금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라면 대신 끓인 라면? 일식 라면을 직접 사드시거나 이런 식으로 하여튼 이 에세이집을 좀 읽으시면서 외로움은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고독에 대해서 나 자신이 스스로를 조금 돌아봐주는 시간으로 보내신다면 연애를 굳이 안 해도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책 분위기가 되게 고요해요. 그래서 제가 비 오는 날 이 책을 읽었는데 되게 천천히 책장이 넘어가고 뭔가 넘어가는 순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고 생각해보게 되고 해서 한 번에 읽기는 어렵고 뭔가 이제 좀 할 일이 없고 시간이, 비올 때 포인트 시간이 비올 때입니다. 비올 차분할 때, 때. 차분할 때 그럴 때 읽어보면 좋은 책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약간 저희 전 녹음에서 황도영 작가님이 자기 이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조금 고통이나 이런 외로움이나 힘든 우울이 있을 때 그거를 좀 객관화시켜서 보면은 되게 그게 오히려 핸들이 잘, 그러니까 뭔가 잘 다룰 수 있다. 잘 바라보게 된다는 얘기 해주셨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추천하신 책이 프로이트였기 때문에 조금 괜찮나? 프로이트식 기법으로 내 감정을 객관화시킨다니 되게 그게 약간 그 좀 어려운 책을 읽으면서 마음을 들여다보자라는 거였는데 사실 멋지긴 한데 네, 학문적인 접근이 아니어도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으니까 그런 경로는 될 것 같네요. 확실히 이 제목도 좀 위안이 되는 게 운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너가 지금 외로워한다고 달라질 거 없어 이 자식아 막 이런 건 아니에요. 힘내 이런 말 보면 안 될 때가 없거든요. 힘내라고 힘이 나겠어요? 그냥 본인 감정 울고 싶으면 울라는 뜻이거든요. 뭔가 이렇게 본인의 감정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끝에 여지를 남겨주셨어요. 운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겠지만 이렇게 많이 들어감으로써 그 조사를 붙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없겠지만 그래도 울어도 좋다라는 뜻이 아닐까
한번 읽어보는 것 확실히 저희가 에세이집을 몇번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밤이 선생이다라든가. 근데 그런 거랑 좀 결은 다를 것 다르겠지만 같아요. 한번 읽어볼 만한 책인 것 같네요. 그러게 좀 조용하게 좀 여유 있을 때 한번 집에서나 아니면 좀큰 카페 같은 데서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오진님은 어떤 책 준비해 오셨어요? 아, 네. 저 같은 경우는 드라마를 한편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분이라면 혹은 이제 제가 연애 후 어떤 이별의 후유증, 그러니까 혼자 보내는 시간에서 힘들어하고 계시다면 저번에 두 작가님 얘기하신 것처럼 트와이스 타입이 있고 이소라 타입이 있다고 하시잖아요. 저 너무 공감됐거든요. 둘 다 해봤기 때문에. 근데 저는 둘 다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면은 너무 나를 슬프게 만들면 더 너무 다운될 수도 있고 반대로 억지로 신나는 상황에 막 놓이게 하면 또 그게 또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콘텐츠에서만큼은 좀 정신적인 에너지를 덜 쓰고 편하게 그냥 씹어 먹을 수 있는 콘텐츠. 그래서 저는 JTBC에 2018년에 방영됐던 으라차차 와이키키라는 드라마를 소개를 드리고 싶어요. 제목부터가 으라차차입니다. 힘을 내라. 그럼 약간 거죠? 트와이스 스타일인 약간 것 같은데? 근데 약간 좀 다른 것 같기도 해요. 약간 덮어놓고 치열업보다는 조금 더 스토리가 조금 더 다가가기에 좀 더 가볍고 또 의미가 있는 느낌이 들어서 소개를 합니다. 해주세요. 그래서 전체적인 큰 줄거리 틀이 있지만 회차별로 완결이 되는 옴니버스식의 구성도 그렇고 그다음에 남자 3명과 여자 3명으로 주요 인물들이 구성돼 있어서 프렌즈구만. 아주 전형적인 프렌즈 계보를 잇는 남자 셋, 여자 셋. 우리나라에서도 되게 이런 포맷이 되게 많죠. 그래서 그러니까 6명이죠. 6명을 둘러싼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로 구성된 드라마고요. 이제 연애를 하고 나서 연애가 어쨌든 끝났잖아요. 끝까지 같이 가지 못하고 그러면은 보통 이제 실패한 어떤 기분이 되잖아요. 뭔가에 내가 목표했던 일을 좀 실패했다? 성공 완수하지 못했다? 이런 감정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실패했어도 그게 인생의 끝이야가 아니라 실패했지만 너의 삶은 어떻게든 계속된다라는 거를 좀 느끼게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포인트에서? 줄거리를 먼저 좀 소개를 드리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이 남자 3명 주인공들이 다 친구예요. 그래서 셋 다 꿈이 한 명은 영화 감독이 되는 게 꿈이고 한 명은 배우, 한 명은 작가 지망생이에요. 뭐, 셋이 같이 하면 되죠. 셋이 같이 그래서 영화를 하고 싶어하는 꿈이 있어요. 우리 칸 영화제 가자 맨날 그러거든요. 근데 현실은 되게 힘들지. 쉽지 않은 거예요. 막 프리랜서 연출가로 조연출로 여러 영화에 참여를 하지만 변변치 않은 커리어와 배우도 맨날 단역, 막 얼굴 가리고 나오는 역 이런 것만 하고 작가도 맨날 뭐 자소서 대필 막 정말 막 이런 거 논술 가회 이런 거 해주면서 자기 작품을 쓰지 못하는 그런 힘든 상황이고 이 셋이 뭔가 이유가 있었겠지만 게스트하우스로 사업을 해서 우리가 영화 만드는 돈을 벌자. 근데 게스트하우스가 파리만 날리는 거예요. 이 게스트하우스 이름이 와이키키입니다. 아, 그래. 그래서 으라차차 와이키키. 그래서 이 으라차차와는 반대로 정말 힘이 빠질 만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 셋이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데 쉽지 않죠. 쉽지 않은데 이제 어느 날 이 게스트하우스에 어떤 어린 아기와 미혼모가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이 미혼모는 어떻게 보면 이 청년들과 마찬가지로 인생의 어떤 벼랑 끝에 몰려있는 젊은 미혼모 여성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남자 셋의 그 리더, 감독 지망생의 동생, 여동생도 같이 이제 게스트하우스에 있고, 제3의 이제 여자분은 이 감독 지망생의 전 여친이에요. 어떤 복잡한 사연들로 인해서 뭐하면 나도 이 여섯 명과 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게스트하우스를 운영을 하게 되는 건데, 얼마나 벌써 쉽지 않잖아요. 영화 지망생들인데 영화는 할 수 없고 어떻게든 돈을 벌면서 살아야 되는데 돈은 없고 그래서 이 안에서도 미묘한 연애 관계들이 생길랑 말랑 하는데 쉽지 않고 그마저도 원래 시트콤의 특징이 그래요. 쉽게 되는 일이 한 개도 하나도 없어요. 없지, 진짜. 쉽게 풀리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야 웃기니까 사실. 그러면서도 짠하고. 쉽지 않아서 이렇게 목표하는 대로 큰 어떤 꿈을 절대 이루지 못하지만 어쨌든 종국에는 그래도 우리 같이 그냥 하루하루를 함께 보내는 그 남자 셋, 여자 셋, 그 가족과 같은 그런 친구들과 어쨌든 행복한 그런 이제 정말 시트콤의 문법대로 갑니다. 약간 시트콤들이 그렇게 그리고 거기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성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시트콤을 만들려면 뭔가 결함을 가지고 있어야 그걸 그치. 가지고 약간 코미디를 만들어내잖아요. 성격이 좀 어디가 이상하다거나 집착한 아무튼 그런 각자의 결함들이 있는데 그 엉망진창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서 웃기다가 점점 그것들을 이렇게 좀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중에 막 감동도 있고 맞아요. 시즌이 끝나면 그리고 뭔가 시트콤은 다양한 인물이 모여서 한 명의 제가
감정이입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뭐 가장 닮은 사람을 꼽아서 그 사람이 겪는 걸 마치 맞아요. 내가 겪는 것처럼. 어디에 대입되신 캐릭터가 있으세요? 저는 사실 그 감독 지망생. 네, 나는 이 게스트하우스를 어떻게든 운영해야 되는 약간 거기서 CEO라 그래요, 자기들끼리. 아. CEO야. 진짜. 조금은 크게 가져야 된다. 어떻게든 이걸 망하지 않게 해야 돼. 나는 여기 오르냈어. 근데 다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여섯 명이 다 좀 모자라요, 보면. 이렇게 다 완벽한 인물이 없고, 다 잘하는 것도 있지만, 분명히 다 좀 실수를 많이 하는 내용이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되게 재밌어요. 되게 웃겨요. 되게 패러디도 많고, 오마주도 많은데. 시트콤이니까. 깔깔 웃으면서 봤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배우들이 소위 우리가 주연급이라고 부르는 엄청 유명한 배우들이 한 명도 없어요. 아. 대부분 그런 사람들 카메오로만 나오고. 오. 좀 이렇게 그래도 신인에 속하는 청춘 배우들 그러니까 완전 무명도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성장을 해나가고 있는 배우들이 주연을 다 맡았어요. 그래서 되게 그 좀 풋풋한 그런 얼굴이 막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알차게 연기하는 그 젊은 배우들을 보는 즐거움이 컸거든요. 물론 이제 그중에 손승원 배우님은 이제 불미스러운 일로 이제 더 이상 이제 연예계 활동 하지 못하고 계시지만 그 부분이 좀 불편하실 수 있지만 그 외에 다른 배우들은 지금도 되게 활발하게 다른 작품들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 그 예로 최근에 이제 예능이나 다른 드라마 활발하게 나오는 이희경 배우 그다음에 최근에 그 사랑의 불시착에서 화제가 됐던 김정현 배우 등등이 주연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골목식당 나왔던 정인선 배우. 근데 보면 예전에도 우리도 김병욱 감독 시트콤 카이킥 시리즈에서 그렇죠. 약간 등용문이었어. 맞아요, 맞아요. 약간 배우들이 뜰랑말랑한 사람이 나와서 얼굴을 막 알리고. 그렇지. 아예 연기 같은 톤도 되게 그리고 코미디잖아요. 그러니까요. 코미디가 원래 되게 힘든 연기인데 맞아요, 맞아요. 그것들을 어설프면서도 이렇게 계속 뭔가 트라이하는 그런 맞아요. 것들이 배우들한테 되게 좋은 경험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청춘 배우들이 성장하는 것도 보여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잘 소화를 하고 실제 친구라고 하고 주연 배우들 중에 몇 명이 되게 재밌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아까 그 미혼모와 아가가 들어왔다 했잖아요. 네. 그 애기가 너무 예뻐요. 그래서 아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봐야 됩니다. 너무 예뻐. 연기도 잘해. 유명한 아역 배우인가요? 깐난 애기예요. 그래서 유명할 틈이 없는 애. 태어났어. 어디 태어났어. 그래서 진짜 애기고 얘가 막 연기도 잘해요. 아파 이런 거 막 아빠 하는 그게 막 엄청 귀여워요. 그래서 애기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강추하고 이 같은 경우는 청춘 JTBC 같은 JTBC 드라마 청춘시대처럼 인기가 너무 많아서 시즌2가 이제 또 제작이 됐어요. 근데 이제 일부 배우가 교체가 되고 이희경 배우만 이제 유지가 됐고요. 다른 다섯 명이 또 새로 채워진 시즌2로 이제 같은 와이키키 에서 그 벌어지는 네. 시즌이 제작이 돼서 시즌2는 사실 시즌1에 비해서는 그렇게 막 호평이 받거나 알려지거나 하지는 못했는데 그럼에도 저는 지금 시즌2 되게 재밌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즌2까지도 좀 같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 궁금한 게 와이키키가 와이키키 해변 느낌을 따서 그렇게 한 약간 거예요? 컨셉이 그래요. 그래서 서핑하우스처럼 꾸며놨어요. 게스트하우스. 그 앞에 그 바다는 있나요? 바다 없죠. 서울이요. 서울 시내 한복판에 되게 이제 평범한 동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배우 일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아 맞네 맞네. 근데 각자 부업이 있구나. 그럼요 그럼요. 뭔가 서로 CEO라고 부르는 것도 되게 그렇고 웃기죠? 와이키키를 서울에서 게스트하우스 그러게. 이름으로 한 것도 웃기고 뭔가 젊은 느낌이네요. 상징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와이키키라는 하와이 와이키키 약간 휴양지의 상징. 약간 젊은 청춘들이 놀러가 서핑하는 곳인데 그렇지. 현실은 서울 한복판에서 그러니까, 표류하는 로망과 현실 사이 이런 그런 거네. 거죠. 되게 재밌었어요. 저는 약간 깔깔 웃으면서 배 아프게 웃으면서 봤던 작품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분도 좀 친구들이랑 우왕좌왕하면서 보는 시트콤을 보시면서 실패해도 이 사람들도 연애해도 실패하고 돈 벌기도 실패하고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그냥 막 마냥 그냥 그래도 씩씩하게 잘 지내는 그 모습들 말이 안 되거든요. 이게 어떤 작품적으로 말이 되고 개연성이 있지 않지만 그냥 치유가 되는 힘이 좀 있는 작품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요즘 저는 이제 연애 힘들고 이런 거랑 별개로 제가 힘들 때 주로 힘들 시트콤을 때. 보거든요. 아, 맞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제가 요즘 프렌즈를 보고 있다. 좋아요. 한 편만 봐도 네. 되고 대하 드라마를 다 봐야 되는 이런 부담도 없고 딱 20분 그냥 딱 재밌게 보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시트콤 작품 하나 소개드렸어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본격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를 듣고 계십니다. 네, 덕PD가 준비해온 책도 볼게요. 네, 저는 책을 한 권 가져왔는데 제목부터 예술입니다.
내가 연애를 못하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인문학 탓이야. 이게 제목입니다. 말을 잊지 못하겠네요. 왜 인문학을 가만히 있는 인문학 탓을 하는 거죠? 자, 이게 보면은 2014년 책이에요. 2014년에 나온 책인데 이제 인문학 협동조합이라는 곳에서 기획을 했고 네. 연애라는 현상을 인문학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연애 IN 그러니까 문학. 그래서 문학에 나오는 연애의 연애 어떤 이런 것들을 문학. 뭔가 이것저것 한 거죠. 연애인 문학. 이런 강의 시리즈에서 다뤄진 내용을 책으로 묶은 거예요. 제목에서부터 느껴지죠? 연애라는 현상을 약간 인문학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겠다. 자, 이런 책입니다. 저자가 여러 명이고 챕터들이 몇 개 있어서 아주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아요. 인문학 책이라고 하면 조금 막 되게 두꺼울 약간 것 같은데요. 인문학이라서 약간 아 전혀 아닙니다. 표지도 샤방샤방. 되게 다양한 문학이 나오는 건가요? 그래서 인문학이라는 게 쉽게 말해서 문사철인데 그렇죠. 문학 역사 철학이잖아요. 그러니까 베이스가 되는 것들은 여러 문학에서도 가져오고 역사적인 것도 있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관점을 주는 거예요. 약간 철학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연애라는 현상을 보는 네. 관점. 그렇죠. 그래서 왜 우리 사회는 연애를 권하는가? 그때 이때가 저희가 우리 시작하면서 아 연애 요즘엔 그렇게 필수는 아니지 이런 얘기 했지만 이때 2013년 14년 이때쯤에는 그쵸, 연애 못하면 무슨 죄인인 것처럼 결함 있는 사람으로 여겨지는 연애 자기개발 이런 얘기 나올 때였어요. 사실 맞아요. 지금도 그런 눈이 그쵸, 약간 지금도 있어요? 사실 연애 지상주의라는 게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막 너 연애 안 하니? 뭐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그쵸. 되게 그런 것들이 있는 사회에서 왜 그러는가? 연애하면 행복하냐? 연애와 자기개발 뭐 이런저런 얘기들에 대해서 궁금하긴 하네요 다들 그렇죠? 한 번쯤 그 살펴볼 만하고 보면은 이제 사랑 이런 것도 있어요 사랑이라는 말도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사랑이 뭐야 라고 하면은 사랑해 이러면은 되게 큰 선언처럼 받아들여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연애 관계에서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좋아해 뭐 오늘 어땠어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지만 사랑해라고 말하는 순간 굉장히 그 관계가 진전되는 것처럼 그치. 하잖아요 근데 좋아해랑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나의 마음은 사랑인데 당신의 마음은 섹스 약간 이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녀사냥이라는 예능 기억하실 거예요. 그쵸, 지금은 안 하지만 성에 대한 주제로 얘기하던 그것들을 인용을 하고 그러니까 문학만 인용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어떤 화제가 그래. 되는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하는 건데 책을 좀 인용을 해볼게요. 자신의 사랑을 마녀사냥의 사연으로 이야기화하는 순간 상대방의 진심의 척도 그린라이트의 전멸 상태에 따라 나의 진심은 회수 가능하고 조정의 준비가 완료된 것이 돼버린 측면을 간과할 수 없다. 고백이 성사되어 정식으로 교제하는 관계, 즉 진짜 사랑에 빠져들 준비가 완료된 견고한 관계 이전의 유동성, 한없이 기울어진 연애의 평형저울 상태를 그들은 두려워한다. 말이 좀 어렵긴 한데 무슨 소린지는 알겠죠. 네, 그러니까 연애라는 게 그러니까 이해가 돼요. 그렇죠. 그린라이트 그 마녀사냥이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죠. 뭐 솔직 담백한 토크, 그리고 성에 대해서 이렇게 아무렇게나 얘기해도 그쵸. 되는 지상파처럼 할 필요 없이. 인기가 많았는데 거기서 나오는 주로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느냐를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이 금기시돼야 된다 이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연애를 말하는 방식은 그린라이트냐 아니냐라는 거였는데 기냐 아니냐 그렇죠. 썸을 보냐, 타는데 스탑이냐. 그렇죠. 그런 것들을 되게 이렇게 바라봐 준다. 그러니까 그게 그냥 재밌어 하고 넘길 이야기가 아니라 그게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그 사회가 지금 어떻게 하기를 만들어가고 그러니까 강요하고 있는가라든가 부담을 느끼고 있는가 사람들이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 뿐만 아니라 뭐 오타쿠의 사랑, 소수자의 사랑 등등 우리 사회가 변화하면서 드러난 이야기들 좀 잘 몰랐을 법한 이야기들도 다루고 있는데 그냥 마치 기사처럼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아니라 좀 인문학의 눈으로 인문학 자체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주잖아요. 그쵸. 어떤 개념을 알게 해주고 그래서 연애 자체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시라. 그러니까 연애란 무엇인가? 지금 내가 연애를 해야 될 것 같다는 마음이 드신다면 그게 내가 진짜로 뭔가 아까 책디가 소개한 것처럼 외로움 때문일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의 무언가를 채워줘야 되는 상태일까? 아니면 사실 연애 안 해도 나는 별로 큰 결핍이 없는데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서 맞아 강박 그런 경우 많이 있을 거고 실제로 그런 압박 때문에 내가 지금 그런 걸 느끼는 거 아닌가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인문학 책이라고 하면 딱딱하기 쉽지만 문장들은 조금 뭐 이제 아까 개념이 제가 많이 나온 문장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소재들이 되게 저희가 다 친숙한 것들이에요 네, 다 들어봤을 만한 질문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번 이 책을 읽으시면서 누워서 읽어도 좋습니다. 가볍고 되게 길지 않고 하나하나의 글들이 한 번쯤 읽어보실 만하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한번 같이 얘기해봤으면 좋겠다 싶었던 주제가 자 사랑을 정의해봐. 사랑을 정의해. 기침났어. 연애랑도 좀 다른 결이 다른 것 같고. 그러니까 나한테는 예를 들어서 어떤 건 사랑이고 그러니까 사실 기억이 안 나는 거지. 지금 연인이랑 사랑이라는 말을 서로 주고받아도 언제부터 그랬지? 그런 생각하면 잘 기억이 안 나고. 내가 이게 사랑이라는 걸 알았던 시점이 언제일까? 저는 그 사랑이라는 거를 정의한 분 중에 신영철 평론가의 얘기가 가장 저는 와닿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결핍이 있을 때 사랑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만 결핍이 존재하면은 그거를 뭐 한 명이 채워주고 이게 아니라 서로 결핍이 있을 때 서로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었어요. 볼트와너트처럼. 그러니까 제 조제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 맞아요. 그 영화를 예로 들면서 거기서 여주인공은 장애를 가지고 있고 남주인공은 장애가 없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그 두 사람이 사랑인지 아닌지 모를 그 감정을 가지고는 있지만 결핍은 조제한테만 있었다는 거예요. 조제가 그... 그 조제가 장애를 가진 여자 주인공. 주인공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남자는 결핍이 사실 없어요. 너무... 그냥 잘 살고 튼튼하고 성실한 대학생이었지. 성실한 대학생이에요. 근데 이런 한 사람의 결핍을 이 성실한 대학생에게 채워주는 게 쉽지 않다. 근데 그게 몸적인 장애뿐만이 아니라 마음적인 결핍이나 무언가가 결핍이 있을 때 서로 통해서 그게 사랑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심리적 결핍이 더 큰 요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랑이 있어서. 사랑이 있어서 그럴 수 있죠. 저는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저번에 저는 이렇게 하나를 끝까지 밀어보렵니다. 저번에 소개했던 헤드윅 제가 이러했어요. 네, 헤드윅에 보면은 오리진 오브 러브라는 넘버가 있어요. 뮤지컬에서 되게 유명한 곡이죠. 거기 보면 이런 가사가 나와요. 지금 신영철 평론가님 얘기해 주신 거랑 되게 일맥상 통하는데 가사 중에 일부가 한국어로 된 걸 조금 번역을 해보면 당신의 영혼 밑바닥에 존재하는 고통, 나도 그런 고통을 가지고 있다. 심장을 찢어놓는 듯한 그 고통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고통을 통해. 서로 이렇게 뭔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고통과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고통이 그게 같다는 게 same이라고 하긴 하는데 같다는 게 아예 똑같다는 얘기는 그쵸, 아닐 그쵸. 거 아니에요. 그 형태가 뭔가 같다는 의미? 거지. 그치? 서로에게 어떤 같은 그게 같다고 거. 느낄 때 같다고 느낄 때 그걸 우리가 서로 사랑이라고 감동이다. 부른다. 뭉클하네요. 그러네. 가사가. 제가 이거는 제 최근에 너무 인상 깊게 본 영화가 있는데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이 영화인데요. 네.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옛날 영화죠. 어느 정도냐면 1998년. 98년? 그 정도면 굉장히까지는 아니잖아. 아 그래요? 1928년이라고 할 줄 알았어. 아 진짜? 그럼 괜찮네. 90년대 영화. 네. 90년대 영화. 근데 이게 지금 넷플릭스에 올라와서 취향 추천으로 뜬 거예요. 네. 이 너무 옛날 화면이고 과연 내가 이걸 좋아할 수 있을까 하고는 반신반의로 시작을 했는데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거기 있는 주인공이 있거든요. 그 주인공이 진짜 웃긴 게 강박증이 있어요. 괴팍하고 강박증까지 있어서 그 남자가 문을 꼭 5번씩 잠 거예요. 불도 5번씩 꺼. 손도 바로 와서 장갑을 버려. 한 번 쓴 장갑 버리고 비누 2개로 꼭 5번씩 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그런 괴팍한 사람인데 이 청결함뿐만 아니라 뭐 청결함이 아니지 그 결벽증. 결벽증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디 식당에 가서도 그런 진상이 없어요. 막 생각이 나는 대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뭐 하마 같은 종업원이라고 하고 그냥 진짜 진상이네요. 인신 공격을 막 계속해요. 자리 없으니까 너네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나가라고 하고 손님들한테. 아 진짜? 무례함의 극치구나. 맞아요. 근데 그 사람을 유일하게 받아주는 식당 종업원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여자 주인공이거든요. 왜 받아주죠? 받아준다기보다는 그냥 이해해보려고 하시는 느낌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은 아이를 키우고 있는 싱글 맘이에요. 근데 그 사람과 이제 사랑에 빠지는 과정을 그리는 건데 이 괴팍한 사람이 이 여자뿐만 아니라 그 전에 강아지 그리고 이웃을 만나면서 점점 이제 사회화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끝으로 여자를 만나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감정을 느끼게 되는 그 감정선이 있는데 그거를 보면서 아 누군가로 인해서 더 좋아지고 싶은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감정을 결국에는 강아지나 이웃이나 사랑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느낄 수 있구나 라는 결론으로 가게 되는 그러니까 되게 유명한 작품이죠. 이게 아마 안 보셨어도 포스터 보면은 아실 거예요. 그 잭 니콜슨이 선글라스 끼고 맞아요. 강아지를 들어올리고 있는 맞아요. 그리고 뭐 오스카도 받았고 이렇게 보면은 이게 너무 명작인 것들은 오히려 아 뭐 옛날 거 안 보지 이럴 수가 있는데 사실 좋아요. 좋은 게 되게 맞아. 많아요. 그 넷플릭스에는 아예 보여주잖아요. 아카데미 기존에 수상 받았던 작품을 쫙 모아놓을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이렇게 한번 또 예전 영화로 느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사연에 대한
일단 추천 작품이 나왔는데 각자의 원픽 한번 뽑아볼까요? 누구부터 하시겠어요? 저부터 할게요. 저는 인문학을 한번 도전해볼게요. 아하. 연애를 하건 못하건 더 잘하기 위해서 한번 좀 여러 질문들에 대해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 질문들이 한 번쯤 생각해봤는데 깊이는 생각해보지 못했던 질문들인 것 같아서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박준 시인의 온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 약간 산문이나 에세이에서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게 되는 그 경험이 되게 꼭 내가 외롭거나 고독함을 느끼지 않을 때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되게 좋고 뭔가 내가 정갈해지는 시간 맞아요. 그런 걸 좀 느끼고 싶어서 비 오는 날 조용한 집에서 에세이의 장점인 것 같아요. 내가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거를 명확하게 맞아요. 글로 표현해 주니까 맞아요. 저는 덕PD가 소개한 내가 연애를 못하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인문학 탓이야. 뭔가 구해줘 혼자 같지 않았어요? 저도 아까 오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 이 책 궁금하다 싶었고 저는 소개해 주신 멘트 중에 뭐 덕후의 사랑? 오타쿠의 사랑. 오타쿠의 사랑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PD의 사랑? 조금 다르긴 하지만 네. 되게 다양한 사랑의 관점을 살펴볼 수 있지 않나 해가지고 궁금해졌어요. 네. 인문학 탓을 한번 해볼 수 있다. 네. 책도 읽고 넷플릭스도 보는 일석이조 취향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청취자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방송 후기나 사연 댓글로 꼭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다음 에피소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